알죠. 갑오징어가 아, 좀 시원한 맛이 네. 있어. 다르잖아, 다르죠. 그리고 살도 안 쪄, 갑오징어는. 그렇지. 아, 정말요? 갑오징어 살 안 쪄요. 오징어 칼로리 거의 없어. 칼로리 거의 없어. 오징어 살 안 쪄. 아, 근데 먹는 속도도 느려졌다. 야, 패티랑 미쳤다. 야, 갑오징어 살아있다. 뭐지? 설마, 배불러? 아니, 정철아, 너무 안 먹냐? 아, 네. 변했다, 조금.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집 배불러. 나 너무 낯설었어. 집 배불러. 아니 진짜로 누나 거짓말 안 치고. 아니 잠깐만 뭐 아니 내일 뭐 또 촬영이 있어? 아니 없는데 쌓여 있는 쌓여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 거야 진짜. 아니 지금 불판에 고기가 한참 있어요 지금. 진짜. 아니 막 그동안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막 참고 막 이랬던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생각만큼 위가 열어주지 않아. 이것만큼 제가 컨트롤이 안 되네. 이거 우리 28인분 먹은 사람들이야. 꽃이다, 꽃이 폈다. 오, 고기 꽃이다. 아, 대사. 저때 유민상도 이겼잖아. 저희 뭐 난리 났었죠, 이때. 와, 진짜 대박이다. 이만큼 차진 않았는데 벌써 한 이만큼 찬 것 같아. 그 느낌이 저... 딱 온다. 나 뭔지 알아. 위가 안 먹다 먹어가지고 네. 사장님이 아쉬워하시네. 그럼 대부분 그날 만약 대회 끝난 사람들은 뭘 먹는 거야? 소화제를 챙겨와. 아 무조건 그걸 일부러? 네 아니까. 저도 소화제를 챙겨왔어. 미리 먹고 먹는 거야? 더 많이 먹으려고. 오늘만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몸을 만드는 게 너무 이모 이게 이모 할 수 있겠어요? 아, 난 못해. 우리 아줌마들은 무조건 먹는 게 장땡이지. 정철아, 그냥 파부침에 맛있게 한번 먹어봐. 그립다. 막 파티가 콧구멍이 들어가도록 먹으라고. 어, 뭐야, 뭐야. 아니야. 어, 뭐야, 뭐야. 아니야. 뭐야. 아니야. 뭐야. 코에 감각이 없니? 코에서 나온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야? 코에서 파채가 자라요? 기르는 친구. 코수염이지, 코수염이. 진짜 파친놈이네. 야, 패티랑 미쳤다. 와. 아우, 진짜 맛있게 먹는다. 찌개랑, 더, 찌개랑 이런 건 더. 야, 벅차한다, 야, 세상에. 야, 정철이. 속도가 안 나, 속도가. 지금 이게, 이모, 저희 이게 지금 몇 인분이에요? 3인분. 아, 근데 진짜 속도가 안 나. 이모 찌개 야 찌개를 좀 먹어봐. 찌개 한번 또 땡길 수 있어. 그지 이모. 오 볶음밥 있다. 볶음밥 하나 가자. 아 갈까요? 가자. 볶음밥 몇 개 시킬까? 네. 볶음밥 두 개 해주세요. 볶음밥. 네. 자 정철아 가까이 와봐. 아. 자 넌 지금 생각하고 있어. 넌 예전에 너의 모습. 난 너무 낯선 거야. 주술사예요 주술사. 지금 찌개 냄새를 맡아봐. 위장이 열릴 것이며 금방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위는 위대하다는 걸 보여줘. 우리의 위는 위대하다는 걸 보여줘. 말잖아. 만다. 말잖아요. 말잖아.